그날 저녁, 성빈이가 악기를 들고 또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한다. 뭐 두 개 다 가져가려고? 장원이나 뛰어. 장원이나 뛰어. 공연 실패로 잔뜩 풀이 죽은 아들. 엄마는 변성기 때문에 고음에 민감해져 자꾸만 무리하려고 하는 아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표정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자고요. 성빈이가 지금 또 신청을 하니까 네가 더 긴장을 하잖아. 행복하는 좀 자신이 있는데, 그지? 그래서 네가 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성빈아, 그럴수록 내 몸에 힘이 빠진 나를 이렇게 내가 점검을 하겠다고. 근데 니는 지금 막 어떻게든지 그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감각관념 때문에. 5학년인데 한층 잘 나왔어요. 근데 제 한층 안 나니까 5학년 때 불렸던 그 상음을 다시 되찾고 싶어요. 되찾을 수 있어, 연습하면. 이곳저곳 연습할 곳을 알아봤지만 너무 비싸거나 멀어서 성빈이와 엄만 해지고 난 뒤 노래방을 찾곤 한다. 보기에 딱했던지 주인도 이들 모자가 오면 서비스를 두둑히 넣어주곤 한다. 똑바로 앉아, 여기 앉아. 그때요. 집으로 돌아갈 때 여군들께 울려 들어간다. 신봉사 신영발광 미치는지 늘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는 아들. 그 마음 헤아리고도 남지만 자꾸만 자세가 흐트러지는 아들이 안타까운 엄마. 촬영을 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다. 네 자세가 네 할 때 막 여기 힘 안 들어가? 어? 여기 힘 안 들어가냐고 이게? 하지 못하지. 신봉사 목이 메여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내 새끼야. 아가 배고프냐? 배가 고프지. 이놈 머네비가 무슨 수가 있겠느냐. 성빈이가 이게 슬픈 느낌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 이렇게 신봉사의 애절함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발음이 대사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면 또 듣는 입장에서는 더 그 애절함이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눈먼 신봉사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노래하는 성빈이. 엄마는 성빈이의 판소리로 전해지는 한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다. 엄마 물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무슨 생각하면서 판소리를 해요? 제 한에 푸는 생각을 제 안에 풀린 것 같아. 제 안에 풀린 것 같아. 그날 밤, 성빈이의 판소리는 밤늦도록 노래방에 울려 퍼졌다. 오늘 성빈이와 엄마는 성빈이가 가장 존경하는 인간문화재 명창 송순섭 선생님을 만나뵈러 가기로 했다. 성빈이와 엄만 어디 멀리 가야 할 때 기차를 이용하곤 한다.
처음엔 집에 차가 없어 아들이 고생한다 생각했는데 이젠 둘 다 기차 여행하는 걸 즐기게 됐다. 대회나 예술제 멀리 갈 때는 기차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즐기는 마음으로 갈 수 있고 또 가는 동안 또 저도 또 이렇게 제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장거리 갈 때는 열차 카페 가서 노래도 부르고 성빈이 즐겁게 여행하는 기분으로 다니거든요. 어떻게든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 그림자가 되었던 엄마. 돌이켜보면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아들이 있었기에 지난 험난한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아이들은 방학 동안 비싼 개인 교습 받고 산속으로 소리 여행도 떠나는데 그렇지 못한 성빈이를 위해 엄마가 힘들게 마련한 자리. 중3이 되는 성빈이에게 엄마는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다. 우리 선생님 박봉주 선생님은 선생님 송만갑 선생님. 네. 응. 송만갑 선생님.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 너무 좋고. 이리 와. 소리 한번 들어볼까? 네. 과연 명창 선생님께선 성빈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실까? 먼태전 세북을 친지 아가 천년제 아가 고음이 안 올라간대. 네. 그런 데를 발음을 다시 하면 조금 고음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얘가 이게 변성기가 와가지고 청이 낮아 전환하니까 상청 올라갈 때 되면 얘가 막 이렇게 어깨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렇게 움츠리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그런 건 문제 아니고. 네. 아가 잘 이러면 안 올라가. 아가 숨 딱 쉬고 청아 이러면 나오는 춤을 딱 당겨. 아가 청아 아가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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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예. 틀리지? 그런 걸 좀 연구해봐. 지금 소리 보니까 감정이 충분해. 감정이 또 발음법도 이건 이 언어 장애가 있는 놈이 발음법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해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고생이 너무 많아요. 또 그런 데 대해서 선빈이가 또 이렇게 더 정진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정진해야지 어머니한테 보답하는 거야. 더 열심히 하고 어머님한테 잘하고 그래야 돼. 그런 이제 마음으로도 쇼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발 주십시오. 그래. 아이고 선생님. 야, 더 열심히 해라. 평소 존경에 마지 않는 명창 선생님을 만나 고음에 대한 해결책까지 얻은 성빈이.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분이 날아간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있어. 안녕. 안녕히 가세요. 저 좀 먹어줘야 된다.